확. 안녕하세요. 임플란트 1년 지나면 100%인가요? 맞습니다. 임플란트, 브릿지, 틀니 고철 치료가 1년 뒤에 100% 보장이 가능하고요. 보험료 또한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는다는 거. 자, 저 보호망이 요 1년 이후에 100% 보상이 되는 보철치료, 또 누적을 안 봐요. 보존, 보철,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기존에 400만원이죠. N사, L사, H생명 요렇게 해서 보철치료 400만원, 보존치료 120만원 가입한 사람들은 또 K사로 가입을 하면 임플란트 시 한 개당 500만원 얼마라고요?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. 보존치료는 140만원까지 드디어! 네. 자, 과학님,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? 저희 어머니 임플란트 할 계획인데,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 자, 다니아님, 1년 이후 100%라고요? 엄청 비쌀 텐데, 개수 제한 있나요? 네. 일단은 연간 3개로만 보장이 가능하고요. 1년 이후에 100% 보장이 됩니다. 예전에 4, 5년 전에 메리츠 화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. 1년 이후에 100% 보장이 되고 임플란트가 200만원 또 무제한으로 보장이 됐죠. 하지만 지금 보험 청구하면 정말 엄청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더럽게 보험금이 안 나오는 회사가 바로 메리츠예요. 치아보험만큼은요. 다른 건 장기보험은 웬만큼 잘 나오는데 치아보험은 100% 조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꼼수 부리는 게 M화재라는 거죠. 그런데 요 K사는 보험 지급이 잘 되고 있고요. 1년 이후에 100%. 하지만 임플란트가 200이 아닌 100만원만 가입이 된다. 보존치료는 20만원. 그래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